제가 이제 화경상으로 순수하게 이제 보여지는 걸 봤을 때는 웨이트하는 모습이 처음에 보이고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이 보일 때는 그렇게 이렇게 웨이트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뭔가 이분이 이 가까운 과거 상황서부터 이미 뭔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 연도 2024년도에 한동훈 지금 원래 법무부 장관이었다가 지금 국민의힘 대표 자리에 있는 걸로 아는데 그분의 화경 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한동훈 장관의 이제 화경을 먼저 볼 때는 존칭은 생략하고 제가 이제 화경상으로 순수하게 이제 보여지는 걸 봤을 때는 웨이트하는 모습이 처음에 보이고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이 보일 때는 그렇게 이렇게 웨이트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뭔가 이분이 이 가까운 과거 상황서부터 이미 뭔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철봉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그 끌어올리는 힘인데 이분은 힘있게 그거를 이렇게 계속 올리고 내리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름대로 자기가 어떤 강한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해가 이제 밝이는 어떤 그런 시점에서 산능선이 보인다는 거는 산과 연관되어 있는 건 대부분이 보면 직업적인 부분이에요. 산능선에 이제 올라와서 이제 의욕적인 어떤 모습들이 쫙 펼쳐지고 특유의 어떤 여유로운 그런 웃음 있잖아요. 그런 웃음들이 이제 저한테는 이제 같이 이제 가미가 돼서 이제 보여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약간은 뿌연 안개가 좀 보였어요. 산에 올라가면 약간 뿌연 안개가 짙은 안개는 아니고 얕은 안개들. 그러니까 거쳐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냥 뭔가 산재되어 있는 어떤 걱정거리는 근심은 좀 있었겠다.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짙은 안개가 아니고 얕은 안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쉽게 이제 거쳐지는 안개고 계단을 내려와서 유연하고 또 단호한 어떤 표정들 그런 모습도 좀 보여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사주하고도 어떤 맞는 구조가 있거든요. 조금 이렇게 갈상해 보이지만은 굉장히 이제 속을 알 수 없고 굉장히 또 이제 힘있게 또 밀어붙이는 힘이 또 강한 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단지 이제 이분은 조금 이제 사주에도 이제 아쉬운 부분은 좀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이 가벼울 수 있다. 그 이후에 이제 장작을 팬다는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뭔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장작을 쪼갠다는 거는 내가 뭔가 의욕적으로 도끼를 내려치는 부분, 강하게 내려치는 부분이니까 뭔가 추진하는 어떤 힘이 되는 거거든요. 힘있게 이제 뭔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장작을 펴는 순간에도 팔뚝의 어떤 근육이나 어떤 힘줄 같은 게 저는 느껴졌거든요. 보여졌거든요. 잘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초반에 새롭게 자신이 어떤 비대위원장인가 뭐 그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 역할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힘있게 지금은 느껴지는 어떤 그런 시기라고 보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도끼의 어떤 찍는 도끼의 어떤 차가움도 느껴져요. 본인도 어떤 그런 위기의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 같은 거는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다. 도끼의 차가움도 느끼는 거니까. 불리한 상황과 굉장히 드러나 있는 어떤 좋은 상황이 약간은 교차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겨울땅에 아직은 얼어 있고 군데군데 얼음도 보여요. 왜 보면 그것을 발자국이 그대로 이렇게 얼어 있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보여지는 것보다는 자신이 어려움 같은 실질적으로 아직은 산지되어 있는 어려움들이 많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여당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이제 순수하게 화경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봄을 준비하는 어떤 땅을 일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그러고서 이제 공이 이제 보인다는 거는 내가 슛을 넣기 위한 어떤 과정이거든요. 본격적인 어떤 과정들. 나름 이제 이제 공을 이렇게 시합 전에 보면은 요 땅하고서 이제 시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점프해가지고 공을 이렇게 자기 걸로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농구 시합이라면은.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거기에서 공을 이제 채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공을 자기가 움켜는 처음엔 줬어요. 자기가 어떤 유리한 고지를 잡기 위한 어떤 그 포석이라고 보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움켜지면서 그 공을 안 뺏기려고 막 하더라고요. 공을 안 뺏기려고 하는 부분이 조금 내가 볼 때는 너무 움켜지는 부분, 옹졸한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 수세적으로 이렇게 방어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또 이제 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 이후에 이제 마라톤 길을 이제 달려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적인 게 보여요. 마라톤. 그러니까 내가 긴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봄역으로 넘어가면서 당연히 뭐 지금 상황은
뭐 총선의 상황인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냥 결과적인 거는 그러다가 이제 숨을 막 멈추고서 무릎에 고개를 이제 기대고 있다가 숨을 막 가삐 이제 내쉬는 부분이 보이는데 결승선이 이제 보이니까 계속 거기를 달려가요. 달려가는데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이미 이제 다른 사람이 결승선을 통과를 한 사람은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지고 그 결승선 통과하자마자 이제 들어 누워요. 지쳐서. 자기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난도보다는 조금 힘에 벅찬 상황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거를 총선 전체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지금 상황으로 환경으로 순수하게 봤을 때는 나름 완주는 하지만은 그 완주 후에 상황에서 많이 스스로가 지쳐 있다. 이 개인의 환경이기 때문에 그걸 또 뭐 여당의 입장으로만 다 이게 반드시 이제 그 뭐 그거를 할 수는 없지만은 한동훈 입장에서는 애를 많이 썼다. 지칠 만큼 탈진할 만큼 애는 많이 썼다. 근데 그 과정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다가도 결국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런 모습은 저는 좋다고 보여지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엉덩이를 털고 일어나는 모습으로 이제 화경이 끝났거든요. 그런 부분은 엉덩이를 턴다는 건 그런 거를 받아들이고 일어나는 부분이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 이제 총선까지의 어떤 상황이 화경으로 저는 이제 보여졌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운의 환경을 놓고 봤을 때는 이분 자체로 봤을 때는 지금은 관운이 굉장히 하늘에 떠 있고 그 안에서는 남한테 인정받는 또 그런 기운이 들어와 있지만 내적으로는 뭔가 자기한테 맞지 않는 그런 옷을 입었다고 저는 봐요. 그런 기운이 말조심을 해야 된다. 올해도 말로서 손해를 볼 수 있다. 행동으로서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런 부분은 당부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